잘 모르겠네. 엄마. 지가 총각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일하는 건 아니고, 예.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. 어머님, 무슨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. 모자나 저한테 시집 보낸 거 잘하셨다는 얘기 하실 수 있게 제가 잘할게요. 자신 있습니다. 믿어주세요. 아유, 근데 애비는 참말로 안 나와본다더나. 예, 오늘은 그만 가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태범이에서 만복당에서 인사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. 여사님도 이제 그만 마음 편히 가주세요. 전에 보니까 승구 엄마랑 홍현님이 태범을 영 내키 하지 않는 눈치던데 태범이 눈칫밥 먹고 오는 건 아니겠죠? 에이, 설마요. 양자나 홍현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근데요 원장님. 예. 승희하고 노경이 둘이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? 아휴, 여사님도 참 승희가 얼마나 음전한 아이인데요.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. 여사님 이제 승희 좋은 면을 보도록 노력하세요. 예전엔 여사님 승희 좋아하셨잖아요. 죄송해요. 아버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? 아니,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건 생각할 여유도 없어. 아버진 제가 계속 설득할 거니까 잘 될 거예요. 그래, 그만 들어가. 바람이 차. 네, 안녕히 가세요.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. 네. 승희 만나러 온 거냐? 노경아, 승희 만나기 전에 나랑 얘기 좀 해. 난 너하고 할 얘기 없어. 나 승희하고 결혼한다! 이제 그만 승희 있고 새 출발해. 승희 행복하게 해줄게. 약속한다. 엄마, 선인장 혹시 보셨어요? 내가 아침에 물 주갖고 그 뱅상 밑에 놔놨다. 와, 박검사 물건 갖다 버릴라고. 그래야죠. 니 왜 할라고 이라노? 뭘요? 니 마음에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가 평생 왜 할라고 이라노 말이다. 저도 아저씨 좋아해요. 내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. 그게 참말이가? 네. 거짓말하지 마라. 내가 니를 모르나. 엄마. 그만 내깡 소망병원 가갖고 없었던 일로 하작하자. 내가 물리돌락할 테니까네. 니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거라. 그만요, 엄마.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. 아이고, 이 가시나야. 니 결혼이 무슨 얼라든 장난인 줄 아나. 엄마, 저 태범 아저씨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. 두고 보세요. 시끄럽다고 마. 내는 이번 일은 아버지하고 같은 편 묵을 테니까네. 네 정 결혼하고 싶으면 아버지 고집부터.